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 환자 최소 6개월 이것 드시지 마세요 라는 주제입니다. 6개월 동안 최소 여러분들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아마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마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입니다. 오늘 그 6개월 동안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식품 한 가지는요. 바로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입니다. 아, 또 고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그만큼 고기가 몸에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좀 듣기 싫으실 수 있는데 고기와 그 암의 그 관계는 명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수많은 책들을 읽고 수많은 분들을 만나서 그러니까 암 전문의 분들이죠. 인터뷰를 해보지만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은 뭐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의 과다 섭취는 좋지 않다라는 거는 확실하고요. 근데 그 양을 두고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뭐 조금은 괜찮다라는 분도 있고 조금도 안 된다라는 분도 있는데 오늘 제가 이 소개해드릴 와타요 다카오 박사님은 조금도 안 된답니다. 이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지나치게 섭취하면은 암이 쉽게 유발되고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콜린 캠벨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이제 차이나 스터디라는 연구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말씀하신 것 중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모든 식품 중에서도 발암 성질이 가장 강하다. 단백질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인터뷰했던 그 농부의사로 유명하신 임동규 선생님도 저한테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단백질이 굉장히 암과 밀접하고 이 단백질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단백질 제가 이제 우유 좀 많이 먹었다고 좀 혼났는데 이 동물성 단백질 암 걸리신 분뿐만 아니라 암에 안 걸리신 분들도 굉장히 좀 주의하셔서 섭취해야 될 식품입니다. 체질이 어느 정도 개선될 때까지는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완전히 금지해야 됩니다. 닭고기와 생선도 최대한 제한하셔야 돼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엄격하게 식사를 제한하셔야 합니다. 쇠고기나 돼지고기는 지방이 많은 부위뿐만 아니라 붉은 살까지 포함해서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특히 체질을 개선하는 이 6개월에서 1년 동안의 그 사이는 닭고기나 생선도 피하셔야 돼요. 말 그대로 엄격하게 제한하셔야 됩니다. 도저히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 없으면 나 못 산다 이런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에 한해서 이 책의 저자 와타요 다카오 박사는 닭고기나 생선 종류를 선택해서 일주일에 한 번쯤 평소 먹던량의 절반 정도 먹는 건 괜찮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안 된다는 분도 많으세요. 근데 이제 이 박사님은 뭐 그 정도는 뭐 현실적으로 타협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닭고기는 껍질을 벗겨서 먹고 지방이 거의 없는 가슴살 부위 이 부분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생선을 먹을 때는 참치나 가다랑어 같은 붉은 살 생선을 피하셔야 됩니다. 참치나 가다랑어의 살이 붉은 것은 철을 함유하고 있는 헤모글로빈과 미오글로빈 성분 때문인데요. 이 붉은 살 생선은 결국 쇠고기, 돼지고기랑 똑같습니다. 이 붉은색이 띄는 게 이 철분 성분 때문인데 이 철이 결국에는 암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붉은 살 생선은 건강한 사람이 먹으면은 철분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을 수 있어요. 그만큼 산화도 빠르게 일어나서 민감한 시기에 암 환자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철분 보충 차원에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조금 섭취해도 되지만 암 환자분들에게는 이게 산화를 또 빠르게 일으키기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먹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수술로도 절제할 수 없었던 식도암이 식사요법을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크기가 75%나 줄어든 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엄격하게 식사요법을 한 거죠. 뭐 돼지고기, 소고기, 생선 이런 거 하나도 안 먹은 거죠. 그랬더니
두 달 만에 75%나 줄어든 거죠. 근데 이렇게 경과가 좋으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좀 느슨하게 풀릴 거 아닙니까? 너무 좋아서 이제 집에서 이제 요양하면 되겠다, 이렇게 식사요법 지키면서 치료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명절날 이제 뭐 식구들 다 모이고 또 맛있는 거 먹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평소 좋아하던 참치 뱃살과 술을 먹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제 먹고 끝났으면은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게 뚝이 한번 무너지니까 계속 먹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식사요법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암이 재발합니다. 그리고 4개월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와타요 다카오 박사는 이 일로 식사요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이만큼 고기가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 몸에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히 암 환자에게는 더더욱 말이죠. 붉은살 생선은 민감한 시기에 있는 환자에게 위험한 식품입니다. 참치나 가다랑어는 쇠고기, 돼지고기와 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먹어도 큰 문제가 없는 생선을 굳이 꼽자면, 뭐 이것도 이제 먹지 말라는 분도 많으세요. 광어, 가자미, 연어, 뭐 이런 이제 차가운 물에 사는 생선들은 조금 뭐 가다랑어나 이런 생선보다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연어 같은 경우에 붉은살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연어는 원래 흰살 생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산란기가 되면 붉은색을 띠는 거고, 이 붉은색을 띌 때 아스타잔틴, 이 아스타잔틴이라는 항산화 물질로 이제 붉은색이 나타나는 거라서 참치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아스타잔틴 때문에 항암 효과가 있는 생선이라는 겁니다. 한편 고등어, 정갱어, 꽁치, 정어리 같은 등 푸른 생선은 현대인에게 부족하기 쉬운 오메가3 지방산인 EPA와 DHA를 섭취할 수 있어 좋다고 얘기합니다. 검붉은 살에는 헤모글로빈이나 미오글로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신선할 때 조금만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외에 오징어, 문어, 게, 굴은 적은 양이라면 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패류의 내장은 타우린이나 여러 가지 효소와 대사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조금 먹는 건 괜찮지만, 소금에 절인 것은 우리 과거의 그 바로 전염상이죠. 거기서 소금 별로 좋지 않다고 얘기했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좋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붉은살 생선은 쇠고기와 돼지고기와 똑같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나마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나는 고기 없으면 못 산다 이러면은 연어, 광어, 가자미 이런 생선들을 좀 조금 드시는 건 괜찮고, 연어에는 아스타잔틴이라는 항암 효과가 있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뭐 좀 항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은 정말 그 아직 그 명백하게 이제 의사분들 사이에서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상황이고, 뭐 이런 고기는 괜찮다, 저런 고기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고기 자체가 아예 안 된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혼란스러울 걸 생각이 듭니다. 어떤 암 전문의는 고기 먹어도 된다던데, 여기서는 또 먹지 말라고 하네. 저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면 저도 수많은 책들을 읽고 수많은 암 전문의 선생님들 만나면서 물어봐도 조금씩 다 답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 그 머릿속에서 이제 그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은 기준이 잡히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식사 제한을 철저하게 하셨을 때 뭔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뭐 이런 영상 하나 보시고 먹지 말래, 또 다른 영상 보시고 먹어도 된다는데, 이렇게 혼란을 빠지시면은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우리 먹거리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